Okay, so let's do the next quest, the Somber Greeting. So we need to go back to Cobb. 이제 조금 감이 이게 지금쯤 알룬도 모든 진 뭐가 어찌 되었든 우린 시간이 없잖아. 이제 다시 알룬의 내면으로 돌아가 남은 정리를 해쳐. 뭐해 자꾸. 오케이, so now we're back here. And now we need to talk to Aelin. 이 녀석, 완... 잘 들어, 밀레시안. 거기서 이 녀석을 설득하는 거야. 좋아. So we have to gather all these memory fragments. And it looks like we have a new action. What action is that? So we have the prone action. The pass. If you don't do it fast enough, you get hit. Wait for that one to pass. Let's go again. 녀석을 설득하는 좋아. 두려워. Not fast enough. Fast enough. There we go, we got them all. So now we talk to him in the center. 밀레시안,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서 나가.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아이와는 나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고생을 했어.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만날 순 없어. 아이와니 역시 나 때문인 거지?
오해라니. 어떤 오해가? 이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아이완, 내 아들. 이게 무슨 밀. 난 말이야, 난 사실 두려웠어. 나 때문에 어린아들이 고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그때 내 아이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기가. 어떤 맹세를 했었다고 믿고 있던 게 사실은 내 착각이었다고 인정하기가. 정말. 하지만 네 덕분에 알았어. 지금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어선 안 돼. 고마워. 네 덕분에 이제 난 모든 걸 기억해내고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겼어. 밀리시안. 밀리시안. Oh, so now this place isn't damaged anymore. It's all fixed. Okay, who we talk to? Okay, I talked to Aelin. 이제 어른이라고 자연스럽게 말. 뭐 그러든지 말든지. 기억을 모두 되찾았는데도 난 아직도 자신이 간절히 믿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망자들이 있어. 신시엘라 그 가문에 어떤 인간도 그랬었지. 무슨 말인지 어렵지만 어쨌든 모두 정말 고마워. 이제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까 약속대로 영계로 돌아갈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찬스. 하필 왜 지금 쓸데없이 그 생각이. 아니야. 호기가 아이원을 보겠다고 호기롭게 명계를 탈출했던 망자가 에린으로 내려와 커다란 영향을 끼치면 기본 규칙은 잘 알고 있겠지, 알룬? 만약 커다란 영향이 아니라면? 그리고 망자 본인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밀리시안, 자세한 계획을 어서. 사마인이. 샨,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오케이, so we need to give them an ordinary dream catcher, which you can buy from Shamala at Core Village. Do we even have one, like, on us? I even remember if Senified Neko still has his ordinary dream catcher. Alright, well, let's go to Core Village. So first we need to leave here.
An ordinary dream catcher is 2,000 gold. I guess I did have an ordinary dream catcher somewhere. And then back to that house in Port Cobb. Aiwan, 그때 밝히지 못했던 내 이름은 샨이다. 샨이라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군. 명계에서 온 사신이지. 그리고 새로운 이분도 명계의 사신. 평범한 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혹시 내가 이제 갈 때라도 된 건가? 그럴 리가. 그럼 이 늙은이에게 무슨 일인가? 아, 그게 어떡하지? 감정이 터져버릴 것 같아. 입이 안 떨어져. 내 아버지께 무슨... 맞아. 자네 아버지 명계에서 모범적으로 잘 생활해서 특별한 보상으로 에린에 있는 가족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상을 받게 되었어. 그게 사실인가? 아버지가 잘 지내고 계신다고? 그리고 틈만 나면 아들이 보고 싶다고. 순 바보인 줄 알았더니 제법 영리하네. 그럼 지금부터 자네의 아버지가 부탁한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하지. 이쪽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이야. 먼저 첫 번째. 아버지는 행복하게 잘.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죽은 것은 절대 네 탓이 아니니 자신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내다가. 아버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따뜻하게. 그 일은 내 그때 내가
And that's it for the story quests today. So the next story quest will be tomorrow, and that'll be the last one, I think. So we'll be wrapping up the event story tomorrow. And then after that, it's just like mini games and side quests and stuff.